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듯합니다. 외신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오히려 논란을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특히 야당 대표의 좌충우돌 상황이 국민적 비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최근 국회는 특히 여당이 다수당임을 자처하면서 언론중재법을 전체주의적 발상화해서 개정하는 그런 입법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서 국민적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언론 제갈법과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중이 알 권리는 미국 사회의 중심적인 원칙 중 원칙이다. 이 말은 미국 헌법 제정권자들이 알 권리는 국민이 손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정부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은 출판의 자유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시켜 신생국 미국의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해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미국 수정헌법 1조 중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말 것임이라는 그런 표현 규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나 부자이거나 그리고 정치 혹은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스스로 소망하는 것을 무엇이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음을 뜻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모든 미국인들의 양심이자 방패의 역할을 하는 막중한 헌법상의 근거로 자리매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에는 TV, 라디오, 영화, 인터넷까지도 포함한 광의로 해석되고 있는 점도 미국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수정헌법에서 언론이라는 표현은 인쇄뿐만 아니라 어떤 매체로든지 국민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매체들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헌법 1조가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수정헌법 조항에 입각해서 언론법이 거의 제정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이러듯 미국 수정헌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서 통제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 50개 주의 헌법 조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의 범위는 주로 수정 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해석하는 법원이 결정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언론이 자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마구잡이로 정권에 얄밉게 구는 언론기관들을 통제하기엔 수단으로 언론법을 제정하고 거기다 어떤 전체주의적 발상을 담은 입법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현재 미국 법원의 판단은 언론이 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전 제지 당하거나 김영희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비방이나 외설과 국가기밀이 출판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수정헌법에 있어서 근거해 가지고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방, 외설, 국가 기밀의 어떤 누설과 같은 이런 것 이외에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제가 방송에서 수정헌법 이야기를 하느냐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 제헌 입법에 있어서 국가의 기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한 그런 나라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도도하게 흐르는 미국의 어떤 입장에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해서 미국의 수정헌법에 언론이 자유의 보장의 정도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봤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정권이 안위에 부담이 되는 언론 보도의 자유 등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를 차단시키려는 그런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선진 자유 민주주의 질서와 그렇지 않은 질서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5일 국회 표결이 남아있다지만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인다면 통과될 것이 뻔해 보인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민주당 계리 역대 정당들이 행태는 자신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왔습니다. 주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각종 언론 제약법을 밀어붙여 만들어 놓고 권력에 대한 비판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키나 차단시키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일 때는 민주주의 천병인 채 위장전술을 펴가지고 유유자적하며 언론이 자유를 외치는 이중적 모습을 그간 보여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언론제약 역사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대표되는 언론관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신문 발전 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식 재판 없이 가처분 절차만으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가능토록 하는 법 등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국제언론인협회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압박하고 미디어를 조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적 입장을 내는 등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2006년 유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07년에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부 부처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여 기자실 대못 논란을 야기시킨 적도 있습니다.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지금과는 전혀 딴판으로 언론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이분도 그렇게 변한 점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기조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자 확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 감시 보도가 쏟아졌을 때가 특히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윤의 문건 보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민주당은 언론 자유 보장을 외치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알린 언론에 경의를 표한다. 권력 감시는 민주주의, 사회정의 실현이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그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언론이 자유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언론 자유 보장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바와 같이 언론이 자유를 지켜주지 않고 언론이 감시 비판을 차단시키고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재 정권이 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능 그 자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유법유언적인 사태도 크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권 후에 드러날 여지가 큰 그런 사건들이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사장되어 있는 점은 아이러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막상 집권하고 나자 여권이 언론과는 다시 뒤집힌 것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나 조국 사체 등과 관련한 비판적인 보도가 분기점이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보도 등을 싸잡아 스스로 가짜뉴스로 규정했고 연이어 언론개혁 후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진중권 전 교수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재벌은 개준하라는 그런 비판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원내투쟁 전략을 세워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하여 한다라며 저 운동권 탈레반들이 반자유주의 입법 독재가 지겹다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 기사 삭제 청구 등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통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판결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민사와 형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세 가지 범주만을 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판례마다 입장이 상이한 그런 체제하에 있다는 점을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서 알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이냐는 그런 비판에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 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오보는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나 1인 미디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국민 보호책은 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이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쓴 소설 동물 농장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1945년 조지 오웰이 발표한 우화 형식이 소설이라는 점에서 소위 전체주의 소련을 비꼬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탈린 시대의 소련이 전체주의 참극상을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지식 분야를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 공식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단일 대중 정당에 의해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가하는 스탈린주의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그런 소설 작품인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일반적으로 읽을만 하는 소설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면 인간에 의해서 착취당하던 매년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적 동물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돼지만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특히 순회 돼지들 사이 권력 투쟁으로 나폴레옹 돼지 즉 스탈린이 스노블 돼지 즉 트로츠키를 추방하고 난 다음부터 나폴레옹 돼지 스탈린이 독재가 더욱 강화되어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며 동물들이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형성되어 인간들과의 돼지들을
팔고 사는 상거래까지 부활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소설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탈린 시대의 소련의 전체주의적인 공포사회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당,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 자체도 이런 측면에서 언론을 차단한다는 것, 정부의 실정이나 부정이나 위법상에 대해서 모두 비밀화시키는 이런 조치는 스탈린 시대도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시사점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칭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 동물농장을 국정지표로 삼은 듯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도 역력합니다. 만약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할 경우 이런 전체주의적 통제의 정도는 언론중재법이 통제규정의 어떤 그 정도는 스탈린 시대의 그것과 견주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주의적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더욱 심화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국회의 위헌적 언론재갈법을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채로 개정을 밀어붙여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입법 도치기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전제에서 그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언론이 자유의 정도라든지 통제의 정도 등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이처럼 국회의 다수 힘을 악용해서 무지막지하게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중 핵심 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이 자유를 막무가내로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입법 독재의 어떤 그 강행 처리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역사적 어떤 기록으로는 후대에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는 이런 언론이자의 통제가 아니냐는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바라건대는 이런 통제법이 초래되는 그런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어떤 법 질서 차원에서 가장 옳고 바람직하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